본인이 출장시켰다 개처 발렸다고요? 아니 패드를 못 하겠던데 나는. 키보드가 쉬워. 야 너 너 뭐 그 내 때문에 내 손 쳐발렸네. 4대요. 너무 쳐발렸는데. 150만 원 현질하고 4대0으로 쳐발렸어 어제. 아니 컴퓨터한테 있어. 뭐 누가 됐어? 아니 이게 재미 이게 여러분들 왜 재밌냐면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랑 온라인으로 바로 할 수 있어요. 예. 온라인 사람 온라인으로.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야 아니면 사람. 아니 전 세계에서 아니 사람이랑 했지 당연히. 사람이랑 했다고. 와. 아니 근데 사람이랑 돼지랑 매칭 되구나.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피파가 너무 좋네. 이제 동물하고 사람하고 그러니까 갓게임에 그러니까 위닝이 30배죠. 이게 근데 쉽지가 않아 사실. 아 그렇지 맞지 맞지. 야 쉽지가 않네 진짜. 자 좋습니다. 13,000. 야 네이마르 선발 아니야? 선발이야 선발. 근데 왜 선발 아니라는 거야? 더불어 5채팅이 이끼고 싶어가지고. 누가 피파18을 키보드로 하냐. 개인기 하려면 숫자 키로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적응하기 어려워. 이게 그 방금 말씀 피혼충이잖아. 피혼충이잖아 여러분들. 피혼충이니까 당연히 키보드로 해야지. 그래. 어. 아니 피혼 피 아니 피혼충이잖아. 아니 궁금한 콜로토를 시켜가긴 했어요. 아 씨발 진짜. 아니 그때가 존나 웃겼네. 처음 맞방할 때. 아 진짜. 어. 와 만장인데 절대 안 팔려. 이 사람 존나 쓰레기였는데 진짜. 아니 내가 현질을 한 100만원인가 아니 100만원도 아니야 한 500만원 넘게 해가지고 어, 존나 많이 했지 그때. 이 사람한테 그거 뭐냐 스쿼드 짜달라고 맡겼는데 콜로토레 시카에서 하더라고? 아니 존나 레전드라면서? 아 난 몰랐지 그거 어. 아직도 안 팔렸어? 뭘 안 팔려 그거 뭐야 돌렸지 그거 트레이드 돌려버렸어 트레이드 돌려버렸지 아 아니 그 유튜브에 그거 존나 웃겼네 무트브에 올라온 거 그 뭐지 그 갑자기 무슨 함스 형이 말아먹었는데 라르 뭐지 그 누구지 그 아스날 융베리 금카 뛰는 거 이게 뭐야 니가 융베리 금카 띄워줬잖아 내가 말아먹었다 그래 그거 있던데 니 유튜브에 아 진짜로? 아 형이 융베리 살았는데 그거 처분이 안 된다고 그냥 그 터쳐달라고 7이랑 1카 했는데 8카 붙은 거 그거 말하는 거 7일 했는데 8카 붙은 거 근데 딱 말할게요 피오는 그거 붙어도 감흥이 없어요 그런 게 있어 진짜로 어, 아 진짜로 아 피오는 붙어도 감흥이 없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100억짜리 선수 들고 있어도 그냥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팀이 굴리트 가면 그 해가지고 굴리트 금가가 얼만데? 굴리트 금가 진짜 연봉 막 5천 원씩 부르고 그래 나 진짜 팔라 그랬어 너무 고민했어 진짜로? 3조잖아 3조 2피로 와. 자 코레아 카페 좀 버릴게요 굴리트 금카가 여러분들 5천만 원 정도예요? 아니 정말 부르는 게 값지나 아니 그러면 형 그거 아직도 그거야? 뭐 피언스리 1등이야? 뭐 어, 나 그거 때문에 1등이잖아 와. 못 따라잡아 나 6조 됐어 지금 못 잡아 근데 왜 6조 됐어? 어? 그래? 진짜 존나 하니까 진짜 아니 며칠 3,800만 원 했다니까 저, 그, 저번 달에 미친 것 같아 진짜 아니 8월 달에? 어 8월 달에 존나 많이 했어 아 너무 그 막 새로운 전설 나오고 막 그러니까 와. 자 아니 오늘 맨유 누구랑 왔는데요 챔스? 자 코콜레 맨유 누구랑 해요? 아 모스크바? 모스크바 아니 근데 러시아가 진짜 원정지옥이야 진짜로 조심해야 돼 아니 근데 그걸 왜 계속 보자는 거야? 근데 맨유 팬들이 진짜 많나 보다 존나 많아 아 근데 맨유 경기 재밌긴 재밌어 아 진짜 나 느끼지 솔직히 말해서 어.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이 뭐 내가 뭐 첼시 말할 때마다 응 벌리 이래가지고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어, 아니 그래가지고 내 그 옛날에 그 MK 돈스한테 맨유가 4대0 졌거든 그래서 응 MK 돈스 이러니까 존나 쌍욕해 갑자기 우리 부모님까지 욕해 아 맨유 팬들이 존나 많아 진짜 어, 그래가지고 그냥 꼬리 내려서 죄송하다고 맨유 화이팅 이랬어 그거 보고 이제 맨밍하고 했다고 이제 막 아니 진짜 맨유는 까면 안 돼 와 아, 진짜 맨유 진짜 까면 안 돼. 맨유 진짜 까면은 와 진짜 이 간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지성이 형님 영향이 크지? 어 그건 맞지. 아니 근데 반알 있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다 같이 놀리는 그런 그거였는데. 그니까. 어 무리뉴 들어오고 나서는 아 못 놀리겠어 정말. 아 근데 너무 잘하는 팀이 돼가지고. 근데 잘하는 팀은 아니지 않나? 어. 첼시한테 안 되지. 어. 그렇지. 아직 첼시 디펜딩 챔피언이. 야 너 안 들어봤냐? 레바 민첼파, 레알, 바이에른 뮌헨, 아 바르샤, 뮌헨, 그다음 첼시, 파리 생제르맹. 요즘 그거잖아. 레바 민첼 맞아.
아니 그리고 11월달인가 10월달에 벤츠랑 첼시하는데 그때 보세요 여러분. 맞지? 진짜 개찌발립니다 진짜로. 내가 봤을 때는 그때 모라타 4골, 캉테 2골, 그 다음에 자파코스타 4골, 한 13대0 나온 것 같아. 맞지 맞지. 분방했습니다. 루카코 부상당하고. 그렇지. 자, 내가 갈게. 오케이. 너무 똥손이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거 맨유 팬들은 이거 진짜 필치만 한번 가볼게요. 아직 시즌 10경기도 안 했어. 그래. 아 진짜. 아 지금 너무 잘하는데 사실. 아 지금 잘하긴 하는데. 아니 10경기도 안 했어. 좀 힘들 수도 있죠 사실. 아니 10경기도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첼시를 무시하신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데 첼시가 저번 시즌 디펜딩 챔피언이고 지금도 뭐 못하고 잘하잖아. 그래. 모라타도 더 좋고 이미. 아 근데 모라타는 초반에 좀 약간 못할 줄 알았는데 좀 존나잖아 좀 막. 막 아니 이런 사람도 많아. 내가 첼시 뺏는 게 후회된다. 김봉준 감스티 미친놈들. 어디 가서 암차 안 했으면 좋겠다. 쪽지로 존나 길게 온다니까. 나도 채팅창에서 네가 첼시 팬인 게 너무 짜증난다. 좀 첼시 팬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건 맞지.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그 구단 진짜 한 번만요. 독일이야 씨발. 뭐야? 아 진짜 와 순간 와 와 진짜 미운 거야. 와 와 씨. 와 미운 것인데. 와. 고맙다. 형 이거 하나씩 주워 먹어. 아니 먹어. 진짜. 아니 이게 그거 뭐냐 괜찮아. 어차피 3시 45분 거기 대기 전까지라서. 이게 감스티 형이 또 텐션 떨어질까봐 안 먹는데. 아니면 설마 다이어트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10만개 미션. 아 10만개 미션이야? 뭐 뭔데? 83kg 미션. 와 우리 또 중계방에서 10kg 관상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렵네. 예. 10 쓰레기 명상. 네. 팬다. 좋네요. 야, 근데 니 그 어제 공지처럼 니가 공지 올리잖아. 그 싸우자고 올리는 거지 아니면 그 시청자분들한테 시비 거는 거냐? 뭐? 니가 이렇게 뭐 입술 존나 두툼하게 해가지고 공지 올리는 거. 아, 내가 봤을 때 그거 보고 액정 깨진 사람 한둘이 아니야, 진짜로. 지나가지 마. 아니, 그냥 자고 일어나서 그냥 찍은 거야,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진짜. 아니, 화장실에서 그냥 딱 찍은 거야. 진짜. 아, 죄송합니다. 예. 아, 또 99개 고맙습니다. 아, 우리. 아, 진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들, 우리 스티 형 풍선 좀 많이 사주세요. 진짜로. 오늘 또 70만원 현질했어요, 진짜. 예. 70만원 현질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좀 많이 싸주세요. 예, 어차피 또 다 싸봤자 P1-3로 갈 거지만 그래도 싸주세요. 다 여러분들 돈 다 넥스한테 가지만 그래도 싸주세요 여러분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먹으면서 먹으면서. 아 고맙습니다. 아 44개 팬까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개 또 한 개. 44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맥덕에서 단백질이라고요? 아 그건 맞아. 하나 먹어봐 진짜로. 하나 먹어봐. 이거 여기에다 찍어 먹어야지. 맥덕에서. 와 야 진짜 여름이 아 개리 아우 아 진짜 와 숟가락 막 크로스도 막 생각하고 막 루이스 막 하키는 머리 맥덕에서 오늘 정답만 다 뜬다. 잘 뜬다. 오케이. 와 미쳤다. 와 맛있지. 죽인다니까. 야 국 먹으면 안 돼요? 어? 국 먹을 왜? 이거 국 먹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아니 나는 무조건 국 먹이에요. 나 무조건 국 먹이에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와 진짜 실수하네. 아니 뭐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웃기지도 않지만 사실. 와 진짜 실수. 아니 뿜어 아니야 당. 아 진짜 농담 안 하고 오늘 옆에 있었어. 형 진짜 패드립 먹었어.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니 은호 너무 극혐해. 아 진짜 은호 옆에 있었어. 이제 패드립 먹었어. 아 그렇구나. 아 진짜 실수하네. 아니 근데 뿜어 이 왜 잘못이죠?
이해가 안 되는데. 와 이거 진짜 맥너겟은 여러분들 이게 바삭바삭한 이거 알죠? 뜨거운 이걸로 먹는 건데 이 맛으로 먹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도 맛있겠다고 진짜로. 와, 이렇게 먹는데 부먹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맥너겟은 뜨거운 맛으로 딱 먹는데. 아 근데 맥너기 너무 잘 만들었어. 그 롯데리아는 막 그 양념 감자 막 그 대표되는 게 있잖아. 양념 감자요? 너 그 감정동에 그 버거킹 생겼구만. 어. 존나 부럽네. 와, 난 우리는 배달까지는 안 돼가지고. 거긴 양념 감자가 없어. 그 감자 튀김 없어. 아니 난 양념 감자. 하나 더 먹어 근데. 아 지금 먹는 건 살 안 쪄. 어차피 아침이라고 생각해. 그래 우리는 아침. 어우 진짜. 어 진짜야. 아침이라고 생각해. 아침에 좀 약간 4시간 일찍 먹는 거 생각해. 4시간 일찍 먹는다 생각해. 아니 근데 옷 안 자면 되니까. 맞아. 아 진짜. 너무 맛있잖아 이거. 야 너 근데 먹방 잘하는데 이거 안 먹으면 되겠는데? 내가 지금 참아서 그런가? 어 존나 맛있게 먹는데. 형이 다이어트하고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 거야. 어, 존나 맛있게 먹어. 아, 또 오차. 아, 아니구나. 어, 정신 못 차리고요. 야, 이 여기 소스에 하나 찍어봐. 여기 소스. 이 소스는 또 다르다? 이거? 아니, 저 기차 그만 먹어. 아이고. 아. 아침밥을 일찍 먹는다 생각하니까. 진짜. 와, 미치겠다.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먹으면 내가 봤을 때 바로 맘스터치 사이버가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 진짜. 아니라니까. 아이고, 맥너겟은 살이 안 쪄. 진짜야. 아니 이거 그 아니요 어차피 오늘 다 챔스 다 보고 잘 거 아니야? 챔스 보면서 이렇게 칼로리 소비 된다고. 아니 근데 챔스 응원하면서 캠코 한 번만 틀려 그래. 어? 캠코 한 번만 틀려 그랬어. 와 진짜 실수. 와. 아. 아, 씨발, 난 진짜 감스형 팬들은 감스형이랑 같이 축구 보는 게 낙인데, 그걸 캔코버 튼다 하네. 와, 그럼 씨발, 우유 방송 보지 왜 보냐. 아, 와, 나 진짜 와, 여러분 소름 돋네요, 진짜로. 네. 와, 진짜 큰 실수해버리네요. 어. 이래놓고 금요일에 또 휴방한다 하겠지. 와. 자, 어, 자, 비달. 오케이, 알레시스 비달. 너무 잘하죠? 예. 너도 부자인데? 난 부산 가야 돼. 어, 오케이. 안 먹어? 아. 안 보는 스트레스. 아, 근데 채팅창 안 보입니다. 어, 채팅창 근데 갑자기 멈췄어. 잘 안 돼 갑자기. 왜 그래 이게. 자 넘기고. 오케이 좋아. 보고 차차로 아 오케이. 자 그래 오늘 고생했으니까 둘 다 쉬어라. 와 정말 재밌었다. 봉준이 역시 고생 많았고 방송 재밌네. 김식이도 이제 캠코고 쉬어라. 너무 재밌을 거야. 인정. 오.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너무 고생했어 얘들아.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고 봉준이는 너무 수고했어 부처 오느라고. 하지만 이문직은 아 수치했습니다. 아우 잘했어.
자, 엘리치. 자. 오, 한 글자로 도배하고 계시네. 오, 날도, 오, 날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응원해주시고, 같이 저희가 같이 만들어가는 게 사실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귀한 방송 아닙니까? 어, 루간이 떴습니다. 오케이. 아, 질라탄. 아! 고맙습니다. 질라탄 한번 질라탄 꼭 뽑아볼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저 같이 지금 한번. 부상 중이긴 네. 하지만 질라탄 한번 꼭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오, 좋아요, 좋아요. 가자. 하우 우주유 라이크 불치. 뭔 말이야? 제발! 아니야. 아우, 씨. 오, 갑자기 채팅창 너무 깨끗한데? 자, 여러분들 메가 채팅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뭐냐면 파리미넨을 왜 개불 꺼야 되냐면 지금 말 좀 들어볼게요. 왜냐면 그거에 바로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사실 그런 빅경기에 저 같은 사람이 말을 막 한다? 재밌을까? 아, 그것도 맞지. 진짜로. 예. 오, 이제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자. 선 넘는다 안된다 자 일단은 알았어 제가 캠 킬게요 아우씨 아 50개 고맙습니다 아 50개 아 진짜 씨 와 역시 비감 방송 와 역수입니다 역수 아니 홍준이는 그 약속 있다고 해가지고 진짜 가야돼서 말콤 개잘하는데 와 씨 옛날에 그 브라질 유망주들 다 뭐하고 다녀 옛날에 게를로 나세요 그 머리로 이렇게 드리블하면서 물개 드리블 해가지고 골 넣고 하네 그래서 상대방 수비수들이 막 옆구리 때려가지고 막 그 멈추고 이랬는데 게를론이라고 게를론이요 게를론 그다음 뭐 간수 그다음에 간수는 진짜 FA 개본자였는데 난 진짜 네이마르나 간수 나 존나 클 줄 알았는데 네이마르 그거 가 나도 파투 와 씨 파투 그 AC 밀란 전에 아직도 기억나 아니 그 바르샤 전에 그 15초 만에 골 넣은 건가 그거 존나 멋있잖아요 예. 아니 근데 진짜 가야 된다 그래서 예. 아니 왜냐면 오늘 또 이제 또 갑작스럽게 이게 와줬으니까 여러분들 그 예 또 뭐라고 공주님 먹는 음료수 알려드라고 딸기 쉐이크 네. 그래 물개 드리블 그 캐롤론이잖아 걔 존나 잘했어 진짜로 걔가 누군데? 어디 팀이었는데? 크루제이루라고 그 이제 그 브라질 팀이었는데 드리블을 머리로 계속 해가지고 골을 넣어버렸다 그래서 아 진짜로? 수비하는 애들이 어떻게든 뺏어야 되니까 백태클 못하고 막 옆구리 때려버리고 오. 그래 막 다 퇴장당하고 근데 그러다 이제 뭐 안 보이지 사실 지금 근데 유망주들 중에서 막 성공하는 유망주 존나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쉽지가 않아 유망주 야 라멜라도 FM 본자였잖아 말려 난 라멜라도 진짜 잘했어 나 쉽지가 않아 그 아까 방금 잠깐 떴는데 그리말도라고 바르샤 그 왼쪽 골뱅인데 별 볼 일 없어서 이게 쉽지가 않아 사실 진짜 그 다음에 그 잠깐 떴던 웨데가르드하고 지금 다 쉽지가 않잖아 나이가 너무 어린 이번에도 사실 그 도르트문트 12살짜리 뭐지 6경기에 16골인가? 뭐 어디서? 그니까 12살인데 돌문 17로 올라간 6경기가 4경기에 16골 넣었어 진짜? 6경기에 어디 붙였는데? 아 아프리카인데 기억이 안 나네 진짜? 그런 애들이 계속 잘 돼야 되는데 딱 죽어버리니까 맞아 파스토레도 맞지 그렇지 파스토레도 난 더 클 줄 알았는데 뭐 지금도 뭐 야, 나 씨. 나 진짜 한 번만, 형님! 아, 일단. 아우, 이씨야. 아우. 아우. 진짜 임창정하고 똑같이 생겼네. 이씨네 개 잘하죠? 이 시대 이런 애들이 제일 좀 기가 막히지. 아, 그렇지.
아니 루카쿠도 사실 첼시였었어야 돼. 너 너무 개인 좀 아쉬운데. 진짜로. 루카쿠는 실수한 거야. 첼시 더 잘 어울려. 아니 아자르 크로스 누가 받아? 모라타도 괜찮은데. 와 구미 누나. 나 오늘 구미 누나의 백국에. 와!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라고요? 아, 쳐내라고요? 알겠습니다. 쳐내. 와, 우리 또 오이 허보 형님 5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네, 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카라스코 선발이라고? 카라스코 존나 잘하지, 진짜로. 아, 누구봐? 옛날 박지성이랑 같이 뛰었죠. 구미 누나님 41개 고맙습니다. 아 근데 벨기에도 진짜 대박인데 저렇게 뜨면은. 아 나 너무 아쉽다 진짜 아자르. 아 씨. 아... 제꺼 계정이야 제꺼. 기피 좀 줘라 씨발놈들. 아니 근데 왜 욕을 하세요? 네? 아니 기피 혹시 가능하신가요? 뭐 물어보는 게도 못할 만큼 욕을 처해버리네 미친 새끼가. 자. 자 가보겠습니다. 자 프리미어 골드팩. 자 5,100원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오케이. 아, 아. 자 뭐라고 외모 대결하면 누가 이기냐고. 아 이겨. 내가 이기지. 아우 뭔 소리야 씨. 내가 이기지. 아니 남자들한테는 형이 인기 많을지 몰라도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내가 더 인기 많아 진짜 이거. 진짜 만약에 시간만 좀 길었으면은 만약에 지금이 한 11시다 12시였다 그럼 지금 바로 강남 가가지고 진짜 외모 대결 진짜 진짜 바로 약팅했다 진짜. 아우. 아 약팅은 형 못하고 형은 너무 형은 안 되지. 야 너 약팅한테 여자 엄청 많이 알아봤어 군대에서. 그냥 알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마인드지. 동물원에서 동물 보는 느낌? 인정합니다. 동물원에서 동물 보는 느낌이 이제 형을 가지고 싶다. 아니 그래도 가지고 싶다잖아. 투닥투닥 하고 싶다. 이건 아니야. 근데 넌 이거잖아. 아 저거 뭐야. 저거 나 아니지. 투표해봐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은 이게 투표가 의미가 없는 게 사실 저희는 그 여성분들한테 투표를 좀 받고 싶어요. 아 난 진짜 난 형님들한테 인기 받고 싶지 않아요. 아니 내가 봤을 때 뭐냐면 메모. 일단은 10대 20대는 다 나 투표해 올. 그리고 30대부터는 인정해 진짜. 아니야 아니 100%야 이거는. 아니 안 봐도 비디오야 사실. 10대들은 무조건 90번 이상 다 낮추고. 아 진짜 여자들한테 딱 물어봐야 되는데. 아 여자들은 딱 아는데 이게 진짜. 아 여자 딱 세 명한테만 물어보면 아는데. 아 뭐라고요? 강남 클럽 가긴 하냐고요? 저요? 저는 클럽 들어가겠냐 이씨. 내가 못 들어가는데 이제. 클럽 바꿔 먹었는데 저는. 아 형도 먹었었어? 나 크로스 신어가지고. 아니야 그 크로스 때문에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 여기 꼭 좀 그만해. 아 중간중간에 패드를 눌러야 되는데 자꾸 거기를 눌러. 아니 미더덕을 왜 자꾸 눌러. 아이씨 뭐 미더덕이야. 형이 미더덕이지. 어? 아니 너 뭐 그런 말 있어. 원주 실사파. 아 진짜 지랄하지. 뭐 원주야. 오케이 죄송합니다. 뭐라고 케인은 슬리퍼 신고도 들어갔다고요? 와 리전드네. 원래 슬리퍼 신고. 아 근데 원래 아는 사람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뭐라고 김봉준 옹매 김한테도 왔고 달렸다. 아니 옹매 김씨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좀 괜찮으신데 웃으시면 약간 에일리언 느낌이라. 아니 괜찮긴 하다가 아 막 이렇게 하면. 아, 어, 아니 근데 좀 더 멋있게 생겼어. 그건 맞지 그건 맞지. 아이 감수 형이 말할 때 뭐가 괜찮았어. 진짜 북파 공장어처럼 생겼더만 진짜로. 아우 아쉽고. 오기봉토가 뭐야? 오메 김 김유다 봉준 토거벌.
아 그거 그거 한번 서면 가야 되는데. 이거 존나 웃기네 진짜. 아. 아 미치겠네 진짜. 아 뭐 기누다 진짜. 나 기누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겼다는 사람들 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형님이 막 노래 잘 부르고 막 이런 거 생각이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노래 엄청 잘 부르고 막 그 형님 진짜. 아니 너무 아니 얼굴 색깔이 너무 안 좋은데 진짜. 얼굴 색깔이 너무 안 좋은데. 뭐라 너한테 거울 안 보고 사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근데 진짜 한번 난 진짜 아니 그 딱 말할게.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질 것 같아. 형한테는 진짜 절대 안 질 거야. 아 근데 너한테 지면은 진짜로 나 진짜 이건 여러분 진짜로 절대 안 돼. 나 질 수가 없어 진짜 진심. 아, 나 다른 사람한테는 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형한테는 절대 안 질 것 같아요 진짜. 예. 아니 진짜 절대 안 져 진짜. 그러니까 막 열표 하면은 나는 그러니까 막 근소하고도 아니고 8대 2, 7대 3 이렇게 큰 점수 차로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한테 물어보면 7대 3, 8대 1 9대 1은 좀 많이 가고 그래도 다 보는 눈이 다르시니까. 아 진짜 아니야. 아 진짜 아이 투표가 아니라 이건 진짜 여자들한테 물어봐야 돼. 네 나중에 진짜 공지방송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예. 제가 절대 안 지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절대 안 이거는 뭐 갑자기 나도 승부욕이 생기는 절대 안 돼 진짜. 야 진짜 제발 마지막이다 진짜. 아우 제발 씨. 뭐야 에콰도르? 잠깐만. 아우 아 조금 아쉽네. 발렌시아 나왔으면 좋았는데. 야 무슨 발렌시아가 죽어갔나? 아 근데 스탯 존나 좋다. 아니 위건 시절부터 존나 잘했잖아. 야 근데 해병대 있을 때도 몸 막 어땠냐? 맞아 이거 외국보다 됐지. 진짜로? 아 진짜 아니 통신병이야. 아니 통신병 비하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통신병을 왜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난 진짜 이해를 안 해. 아니 그냥 내 당신 뭔데? 내 맞선님이 통신병이야. 아니 뭔데? 나 60mm 포병이야? 어. 아 아니 근데 그 선임도 운동을 잘 안 했단 말이야. 왜냐면 계속 통신근무 들어가니까. 아니 통신근무가 왜?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고 자야 되고 그러면 운동할 시간이 따로 없잖아.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좋진 않았단 말이야. 와 존나 믿겠네 진짜. 와 아니 통신병 존나 힘들어. 아니 힘든 거 아는데. 와 나 진짜 60mm가 뭔 포병이야. 보병이지. 보병 17대 그이. 아 형 보병이야? 아, 몇 사단인데? 나 1사단. 야, 1사단 존나 힘들어.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2사단은 내무실, 1사단은 뭐 훈련사네. 1사단 내무실 존나 힘들어, 진짜. 쉽지가 않아. 그리고 어디서 씨발 선임한테 뿌뿌하게 돼 있나? 어? 선임한테 뿌뿌하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또 옛날 죄송해요. 제가 옛날로 가버렸는데 예. 그만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옛날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아우씨 이 사람의 진짜 최종 스펙은 해병대예요. 정말 맨날 해병대 가지고 자랑하더라. 아니 나 그거지. 일단 엘크를 치고 한 두 번, 그 다음에 조선대, 그 다음에 구단같이 1등. 어 존나 어 스펙 개아래 안 돼? 아니 너 뭐지 뭐지? 나는 전 스타크래프트 설거지 출신. 어 그 다음에 해병대 이거 두 개 끝. 아 수능 7999. 어, 야 너 설마 언어 7등급이야? 어. 야 진짜로? 왜? 나 언어 7등급. 씨발. 어, 나이스 대레전드. 나 진짜 언어 7등급.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그럼 너 언어 풀 때 한 번 읽고 다시 읽다가. 갑자기 15분 남았다 지금. 아니 나는 싹 다 풀었는데 1분도 안 남았어. 내가 다 풀었어. 진짜로? 어. 나는 한 10문제 푸니까 갑자기 15분 남았다는데. 아 진짜로? 아니 난 싹 다 풀었는데 한 번 다 훑었지 그리고. 아니 이게 더 웃기네. 아, 자기가 그랬을 거 아니야. 마음 딱 막 어우 잘 될 거 같아. 아 나 진짜 존나 잘 된 줄 알아. 아 근데 잘 된 거야 그거.
진짜 다른 거 다 구였어. 와. 다 풀고 7등 레전드 방송이다 진짜. 왜요? 괜찮은데? 다 풀고 1분 남. 와, 난 딱 그거 알죠 여러분. 시험 치면은 아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그렇지. 느낌 오잖아요. 어. 나 존나 잘 됐다고 느낌 받았었거든. 그리고 딱 7등급 봤대. 존나 웃겨. 아니 근데 해병대는 갑자기 왜 갔어? 프로게임 하다가 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 탈출구는 해병대밖에 없었어. 왜냐면 정신을 차려야 됐어 진짜. 왜냐면 다 실패했잖아. 프로게이머 실패하고 나서 바로 이제 수능 준비했는데 수능도 실패했잖아. 와, 그러니까 뭔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생각해서 해병대 갔지. 근데 정신 차렸냐라고 하는데 나 정신 차렸어 진짜. 내가 봤을 때 한 세 번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이씨. 어. 그래서 거기서 원사정도 하고 자 잠깐만 자! 여기 봤어! 제발 리벤지만 나와. 리벤지 진짜 아니 그대로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니 들어가 이상하지 말고. 아 들어가 빨리. 진짜 들어가면 되겠다. 좋죠. 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리베리가 이런 취급 받으면 안 되는데. 네. 리베리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진짜로. 네. 공룡치 부금이 개 레전드였다고요? 요새 저 머리 단테 머리야, 윌리엄 머리 항상 축구선수 존나 많네. 저는 저 축구 선수가 머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머리 스타일도. 그런 것도 자기를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라 축구 실력만 출중하면 그 머리 스타일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사실은 진짜로. 네. 와 이게 진짜 한 네 번 남았다. 네 번 네 번 남았다. 큰일 났다. 왔다 형 진짜 왔다. 이거 진짜 맞다. 이거 진짜 레알 맞춰야 진짜 진짜 레전드 진짜 진짜 와 진짜 아 씨발 아 또 아 민규 형 가는 거야. 와 나 진짜 제발 와 여기서 호날두 선수는 진짜 우리가 이거 진짜 다 아 오늘 벽하니 지금 거의 여섯 번 나와서 너무 힘들어. 와 아 와 되게 또 생긴 게 기회가 존나 짜증나 진짜로. 아 미치겠네. 와 이거 진짜 마지막인데 딱 떴는데 와 뜬 게 어디냐. 그러니까요 예 지금 피파 자체 부금입니다. 네네. 와 진짜 너무 아깝다. 아 저 넘기고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이 캐릭터 삭제시켜야 돼요. 예 진짜 개심 많겠네요 여러분들. 예. 와 와 어떻게 70만원을 갔는데 레바도스 하나 나오냐 진짜. 아 그니까 진짜 와 너무한데 진짜 씨 인지계정 많게라고요. 근데 그런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와. 그 많게라는 게 이제 자기 그 합리화 하려고 하는 건데 진짜 있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공준이가 이제 신의 캐릭이고 또 델페이로 못 보시면 무튜브 가서 또 한 번씩. 와 마지막이다. 네, 또 영어로 지금 그 하이라이트 있거든요. 아 진짜 마지막에 이거 딱 진짜 뜨면 개 레전드인데 뜨겠냐. 여러분들 오늘 피파 18 마지막 카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아 설마 아 이거 안 좋은 거 다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컨트랙트 계약 팩
아, 홍준이 어제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어, 뭐야? 어, 뭐야? 제코! 아우, 누구야? 이 새끼, 이 새끼. 아우, 씨. 아. 몸무게요? 저는 87이고, 전 좀 쪘거든요? 얘는 이제 130이에요. 아, 뭔 130이야, 이씨. 130 아니야? 아, 이씨. 거의 하마 수준 아니야? 무슨 볼링 점수냐, 무슨 130이야, 이씨. 아, 여러분들. 아, 그러게요. 아, 레반도프스키 딱 하나 떴네요. 예. 아, 아쉽습니다. 아, 진짜 잘 뛰어주고 싶었는데. 예. 아, 근데 정강판은 오지게 잘 뛰긴 아니야, 근데 레반도프스키도 존나 크긴 커, 진짜로. 아, 그건 맞는데. 아, 좀 너무 아쉽네. 어. 자, 일단 이제 봉준이 진짜 가야 되니까. 예. 저는 이제 그 발에다 주고 권고 잠깐 틀어 놓고. 예. 사실 또 너무 또 와줘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진짜 부르면 무조건 그거 한번 합시다. 그 뭐야, 그 외모 대결 진짜 많이 볼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제가 진짜 봉준이 방송을 해서 이렇게. 근데 그 모바일 안 끊기게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예. 야,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약간 그날 바로 할 수 있는 벌칙으로 하자. 또 미루면 또 그거 되니까, 입방정 되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아,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작스럽게 감스형님이랑 방송하게 됐는데. 네. 와, 계속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재밌게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또 바로 또 부산을 또 가야 돼가지고. 예. 부산 가서 또 내일 또 방송 지장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말 하면 좀 뭔가 주제 놓고 싸가지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봉준이 형님들은 좋아하시는 만큼 가끔 또 너무 세게 그 말 안 하시고 한번 또 믿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또 이렇게 와서 정말 또 열심히 해줘서 너무 또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그렇게 또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안 되지만, 예, 일단은 그러니까 정말 안 될 것 같네요. 네, 빠지겠습니다. 예, 예, 예. 넌 빠지라네요. 예. 자, 일단 여러분들 다음에는 이번에는 게임 컨텐츠고, 다음에는 감스트 형님이랑 보라로 한번. 그래, 그렇지, 진짜. 예, 보라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방송 끝이 아니라 스티언 바로 또 45분에 저기 미넨이랑 파리 생제르맹 걔 대박 레전드 중계 가거든요. 아, 이거, 예, 이거 틀어놓기만 하면 진짜 좋은데. 근데 그거 안 되죠? 아니, 저도 너무 쉬고 싶어서. 자, 중계하겠습니다, 씨발. 네, 중계할게요. 아, 그러면 우리는 형제 아니야. 나도 이렇게 하자. 어떻게? 여러분들 깔끔하게 이렇게 할게요. 진짜로. 이건 진짜, 이건 복불복이야. 사다리? 사다리로. 와, 둘이 중계, 둘이 시기. 인정? 나도. 아, 정말로. 야, 그냥 딱 나오면 끝. 오케이, 인정하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둘 다 결과에 승복하기. 어, 진짜 막 다시 하고 그런 거 없이. 쿨하게. 남자답게. 오케이. 그럼 그 사다리 의리로 딱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번호는 누가 정하죠? 네. 사다리 번호는, 네, 이거 네 개로 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개로. 자, 여러분들 의리로. 저기 누가 아까? 아, 렐리루님. 안돼 안돼 안돼.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만약에 잘 안 됐을 때 욕 드시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렇기 맞아. 때문에. 오, 역시. 아무나 줘. 걔는 욕 먹어도 되니까. 하고 싶다는 사람 손 들어봐. 하고 싶다는 사람 손 들어봐. 아, 그 새끼 없나? 스트 PS 맨만. 어, 됐다 됐다. 자, 나 아무거나 줘. 나 아무거나. 맥그리거 94. 죄송합니다. 맥그리거 94. 오케이. 자, 얘가 모든 운명이 달려져 있다. 자, 일단 오케이. 얼릴게요. 자, 얼리고 일단 만들어야지. 이거 먼저 만들. 자, 이거 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오케이. 가자. 와, 모든 운명은 제한테 있다. 자,
모든 운명은 제한테 있어. 자, 준비 되셨죠? 자, 됐어. 가자. 자, 1, 2, 3, 4. 둘이 중계. 깡. 둘 다 심. 둘이 중계. 둘 다 심. 자, 되셨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인정 해주세요. 확실히 다 물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1, 한번 녹음. 자, 일단 풀게요. 자.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가자. 오케이. 자, 일단 자, 맥그리거 씨 골라주세요. 중계방도 보셔야 되니까. 맥그리거 씨 골라주세요. 자, 됐습니다. 자. 3번. 아, 잠시만. 이거 다음 걸로 해야 돼. 아, 다음 걸로 하나씩 없애야 되니까. 다시. 자, 여러분들 다음 걸로 해도 돼요? 다음 걸로. 예, 다음 아니 왜냐면 이거 하나씩 없애야 맞아. 재밌어서. 다음 걸로 해. 예, 괜찮나요? 다음 걸로 봐봐. 오케이, 예, 다음 걸로 가겠습니다. 다음 걸로 가는데 만약에 이거 했으면 어떻게 됐어? 만약에 했으면 어떻게 됐어? 아까 껐어. 아니 투자가 아니야. 이거 바로 보여주는 거지. 뭐야 이거 클릭하지. 오케이, 호영 차. 아 제발. 아니 투자 안 합니다. 자, 1, 2, 3, 4. 둘이 심. 둘 다 중계. 둘이 심. 다 준비 됐어요. 오케이. 자 골라주세요, 맥그리거님. 자,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올리고 골라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순서 바뀌었다고요? 아니 근데 이건 괜찮은 거지. 상관없어. 2번 투명사들이. 일단 4번부터. 1번 가보죠. 아, 1번. 오, 씨발. 자, 씨발. 자. 100번 하셨죠? 아, 2번. 자. 와, 잠시만. 와, 이거 2분의 1이다. 가자! 2번. 아니 저기 어디 가세요? 아까 그 순서 바뀌었다고 했을 때 그냥 순서를 둘 다 중계로 했으면 이거 쉬는 건데. 아, 런봉 좀 잡으라고요? 화장실 있대요, 화장실. 아 근데 어차피 런 하면 그 탱구가 잡으면 돼요. 탱구 그 해병대 출신이라 끝까지 갑니다. 예. 아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 일단 그럼 TV 틀고. 아 오케이. 야, 이제 문 열고 나갔는데? 어? 아, 담배라고? 오, 씨, 깜짝 놀랐다. 아니, 튀면 안 되지. 뭐라고, 탱구가 기숙발에서 밀린다고요? 아니요, 저 새끼 그럴 땐 해병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땐 해병대 아니에요. 몇 개야 물어보면 저 민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괜찮아요, 예. 근데 내가 봐서 튀면, 족됐는지 본인 자신이 제일 잘 알아. 어?
그래가지고 형님들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한번 해봤는데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는 새끼가 했냐 이거부터 이제 배드 돼가지고 어차피 괜찮아요 사실 자 이것도 TV로 해서 아마 좀 화질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미넨하고 자 파리 경기 오 저거 잠깐만 40 잠깐만 40 47 48 오 여기다 오케이 뭐야 왜 맨유 오스카바냐 스포티비에서 맨유 오스카바 해주네 야 이게 뭐야 그러면은 잠깐만 잠시만요 스포티비 2도 안하고 아 그러면 이거 그걸로 들어가겠네 스포티비 2도 안해요 그 이거 인터넷으로 들어가겠네 화질 약간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사실 예 갑시다 자 지금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자 8 아 스포티비에서는 안해? 어 미치겠네 이거 설마 안 해준 거 아니야? 오케이 아직 안 떴어요 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저희가 이거 어차피 그 뭐냐 같이 보는 느낌이라서 대박이라서 이거 우린 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같이 보면 재밌죠 네 좋아 아니 하나도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좋아 왜냐면 미넨이랑 팔인데 그래 와 우리 묵바이 형이 또 사상치게 고맙습니다 우리 또 묵바이 형이 또 사상치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포티비 플러스에서 안돼 플러스 그거 못 보지 않아? 아니야 와 아 우리 또 337개 또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야, 옷을 야, 근데 이거는, 옷을 이렇게 야, 입었다는 거는 이거는 니꺼 좀 아이씨 빨리 스포티비 플러스 가봐 옷도 딱 챔스야 아 묵바이 형이 들어가세요 예 야 WW7303 메어라 왜? 원정 블랙이 맥거리고 저 사람 나도 블랙 할 거야 끝나 X같이 한 씨바 새끼 오케이 편성표를 봐봐 이렇게. 오케이 와 가끓이거네 아니 이거 봉준이 걸 좀 해주는 게 저도 나을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 흐름, 아니 너무 아니 축구는 흐름이야 진짜. 아니 근데 맨날 제 걸로 막히니까 지금 아니야 축구는 예. 흐름이야 그 진짜로 그 예 아 참 이거 네이버에다가 스포티비 플러스 한번 쳐봐 몇 번인지 예 그 뭐야 그 얼굴 대결할 때 그때는 무조건 진짜로 예 아 잠깐 스포티비 플러스 여러분들 스포티비 플러스 몇 번인지 아세요 형님들 혹시 채널 번호 어 원래가 125번 125번? 야 근데 이거 안 될걸? 아 운영자님한테 지금 시간이라 좀 여기 봐 맞아 이거야 이거 잠깐만 맞네 맞아, 아 맞아, 근데 맞아. 이거 해도 되나? 스포티비 플러스가 되나? 아니 플러스는 무료라서 상관없어 형 맞지? 플러스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포티비 저기 그 유료 채널이 있어 그거는 안 되는 건데 플러스는 돼요 맞죠 여러분들? 아 근데 나 플러스도 안 된다고 내가 들은 거 같아 스포티비 나우가 유료야 나우가 유료인데 아니 챔스를 여기서 알립니다 잠깐만 방송 근데 또 이게 혹시 모르는 거니까 확실히 좀 알아볼게 혹시 모르니까 봉준이 걸로 틀자 존나 웃겨 아니 찬성합니다 아 그거 공지에 떠 있대 한번 봐봐 공지에 그 플러스 된다고 떠 있대 아니 근데 이거는 라리가 아, 그럼 라리가 되면 챔스도 되겠지 오 되네 이제 오니까 방송 가능 채널 그래 아 되구나 스포티비 된다니까 불가능이 나오야 나오 어 죄송합니다 뭐야 갑자기 네? 뭐야 아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지금 아니야
아니 이거 방제 바꿔. 오케이 오케이. 방제 또 전문이죠 또. 자 일단은 해외 축구 중립. 자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아 근데 재밌겠다. 아 근데 여러분들 네이마르 무조건 선발이죠? 네. 네이마르 무조건 선발이죠? 오케이. 어 라인업 한번 조지고 갈까요? 오케이. 승패 내기 하자고요? 와 네이마르 카바니 흠바페 쓰리토. 와 존나 재밌겠다. 와, 이거 진짜 존나 재밌을 수밖에 없네. 이거 개신레전드. 이거 네이버 한번 봐봐. 오케이 오케이. 가자. 승패 내기. 그럼 또 이제 또 갑자기 이제 토토충 새끼들 와가지고 이 새끼들 걸었네 걸었어. 아 맞아 맞아. 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말하고 하면 상관없기 때문에 오케이 내기 뭘로 할까? 어. 근데 우리가 뭐 그 이거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내기 뭘로 할까? 이거 방송국에 올려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진짜 시간 벌칙은 아우 진짜로. 그건 형들이 좋은 거잖아요. 와 근데 진짜 너무 심해 진짜. 뭐라고 24시간 동안 카드만 깔라고요? 아니 근데 왜 그러세요 진짜로? 아니 왜 그래 진짜? 어? 난 하나 벌칙 있는데. 뭐? 소개팅. 아니면 맨만송 누나랑 두근두근 데이트. 아 진짜. 아니 근데 그거는 그건 내 자체로 그냥 영정이야 진짜 안돼 안돼. 아. 아니 그 둘 중에 하나. 난 그 둘 중에 하나. 아. 그러면 존나 응원 존나 하겠다 진짜. 존나 목숨 걸고 하겠다. 그럼 나도 목숨 걸만한 벌칙을 정해줘 시청자분들이랑 얘기를 해서. 어 인정 형님들? 저는요, 800시간이에요. 좆되는 골을 보고 싶습니다. 아이씨. 아유, 죄송해요. 아이씨. 아니, 난 이때가 제일 그, 기쁘더라고. 엄마, 이거 할 때 있잖아. 뭔지 알지? 일어났을 때? 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 어서와, 어서와. 또 든든 존나 나오고.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존나 볼잼인데. 응? 나? 아 근데 난 뭐 할 게 없네. 난 뭐 할 게 없네. 어. 오케이 오케이. 와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오케이 가자.